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TK 파이터. 네.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ITF 태권도의 유승희 사원님이십니다. 네. 네. 네, 사원님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 시즌2를 시작하는데 그 첫 편으로 유승희 사범님을 제일 먼저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으신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또 처음 시작을 열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 시즌2는 우리 TK 파이터의 무사수행 정말 고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고수가 되기 위한 여정을 담으려고 합니다. TK 파이터 네. 기대되나요? 예. 저희가 뭐 좀 조금 보탬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거는 좀 이제 발차 태권도의 이제 강점인 발차기를 통해서 좀 근력을 강화시키는 형식으로 조금 네. 이제 트레이닝을 좀 해볼게요. 네. ITF 돌려차기는 네. 45도 각도에 있는 급소 라인을 네. 압축으로 차는 형식으로 네.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 다시 좀 버텨보실게요. 네. 발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차는 거예요. 네, 몸이 틀어지 굉장히 힘든데요. 저쪽 손을 잡으세요. 네. 저를 잡으세요. 네. 그래서 상하체가 접히는 하복구. 하복구. 잡으실게요. 네, 그렇죠. 잡아주십시오. 어디 가세요 자꾸. 네. 시작하자마자 네. TK 파이터의 미천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부실하게 수련을 했는지 TK 파이터 오늘 정말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자리에서 했던 돌려차기를 네. 이제는 뛰면서 할 건데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 수련자분들은 뭐 10개씩 3세트 정도를 하는데 10개씩 3세트 워낙 이제 체력이 좋으시니까 한 번에 5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아니 3개 했는데 어떡하지 50개 다 채워야 되는데 네 무릎 떨어지면 안 돼요 6 7 무릎 유지 8 10 하나 담으면 안 돼요 팔 담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제 돌려차기 형식을 이제 그렇게 했고 이번에 이제 엽차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엽차기는 또 자신 있습니다 엽차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네. 다시 아직 하겠습니다. 안 하신 거예요 다시 안 하죠 네. 사범님 네. 죄송합니다 지지발이 체중이 넘어가는 방향으로 발가락이 따라가서 버텨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발가락이. 차는 형식은 상하체가 Y자 형식이 되게끔 해서 몸의 힘이 발끝으로 전달될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버티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순간적으로 뻗어차고 예. 네. 그렇죠 네, 이 느낌으로 이제 저는 그 유승희 사범님의 티칭을 보고 굉장히 지금 놀라워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심플한 훈련 하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맞습니다. 전체적인 네. 몸의 밸런스 네. 그리고 발의 각 이 네. 훈련을 지금 한꺼번에 수련하고 있거든요 네. 사모님 네. 어떻게 좀 그 개선의 여지가 보이... 40개 더 하면 됩니다 40개? 네 가자! 11장 고맙습니다 지금 그 TK 파이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아 사원님 그러면 네. 이 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기본 발차기를 이제 근력을 또 강화시켜주기도 하고 이제 순발력을 좀 이제 더해주면 옆차기를 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지하고 잡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들어갔다 들어오면 잡기가 힘드니까 네. 이거를 이런 강화 훈련과 네. 순발력을 더해서 하면은 꽝 이제 톡 뜯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트레이닝을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사모님, 네. 순발력 강화 훈련. 우선은 발을 빨리 차기 위해서는 네. 1단계로 무릎을 들어 올리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은 이제 TK 파이터 내일은 조금 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우선은 이제 1단계로 무릎을 빨리 들어 올리는 훈련을 하는 건데 네. 무릎으로 얘를 최대한 네. 빨리 찍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네. 네. 이거를 더 빨리 하는 거죠. 더 빨리. 네. 제일 빨리 방금 제일 빨리 해볼게요. 네. 반대발 두 무릎 깠습니다. 키 다시 이런 형식으로 이걸 반복하는 거. 아 좋습니다. 세트로 나눠서 이, 지금 이 훈련을 보는데 천하진 무술 대회 거기에서 저희가 발차기 빨리 차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미션 저희가 꼴등했습니다. 30초 동안 킥 어떤 킥이든 상관없습니다. 27개 61개 저는 나름 되게 빨리 찬다고 생각을 하고 아 내가 1등 하겠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카운트를 듣고서는 아 ITF 태권도는 항상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를 수 있는 거죠. 우리 TK 파이터가 발길질 파워는 좀 있는 반면에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죠. 이 훈련 너무 중요한 지금 훈련 메소드를 배우고 있어요. 이걸 이제 발차기로 연결하면 예. 그대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1단계와 2단계를 그대로 예.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하나 예. 지금 하신 거죠? 연습 아 이렇게 하는 그죠?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빨리 하나 네. 마지막에 발을 차실 때는 네. 지면 반발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네. 하나 발목 맞는 네. 순간에 하나 발 네. 옆차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먼저 들어올려요. 네. 그거를 지면 반발을 활용해서 바로 바로 자 그러면 지금 했던 그 여러 훈련 방식 중에 네. 아, 옆차기로 네. 이제 순간적으로 그 타이밍에 왔을 때 빨리 뻗어 예. 차는 거. 예. 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대로.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할 건 없는데. 네. 아, 개그 욕심 부린 거예요, 지금? 아, 그쵸. 개그죠? 아, 아니다. 발로 모기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보통 네. 칠 때도 네. 순간적으로 네. 이제 모기를 잡는 느낌. 네. 그걸 이제 발로. 발. 예. 네. 알겠습니다. 에이! 그렇죠. 발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쪽. 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이! 그렇죠. 네. 숨쉬게 하죠.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반복하면은 예. 당연히 순발력이 길러져요. 예. 환경이 일정해 몸이 빨리 적응하니까 예. 예, 훈련 방식도 좀 일정한 훈련 방식을 예. 그대로 유지해서 체계적으로 하시면은 예. 분명히 좋아집니다. 예.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정말 너무 유승희 사부님께서 그냥 아낌없이 예, TK 파이터를 지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깊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부님,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고요. 아